PC에서 테스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와이파이 기기를 꽂고요. PC에 꽂아요. 그다음에 폴더를 여시고 저는 E 드라이브거든요. E 드라이브에 기존에 없을 거야, 파일이 아무것도 없고. 이 상태에서 우선은 돌리는 거거든요.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. 그래서 드라이브에 E 드라이브를 맞추신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시고, 그다음에 앱을 까신 다음에 홈 와이파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시고, 스타트 백업을 하기 전에 테스트니까 와이파이를 이지쉐어에다 연결하세요. 패스워드 물어보면 8 8개요. 88888. 누르시고, 그렇죠.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상태예요. 여기서 아까 스타트 하셨잖아요. 그러면 파일이 리스트 그렇게 생기거든요. 여기서 센트리를 딱 누르면은, 그렇죠. 이게 센트리가 생기죠, 이쪽으로. 이벤트가 발생됐다는 정보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파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. 여기서 스피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초당 한 1메가 정도 나와야 돼요. 초당 1메가 정도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. 픽셀 1이 안 되더라고요. 초당 1메가가 안 나와. 이러면 정상 작동한다는 거예요. 이러면 정상 작동하는 거고요. 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웹훅 이거 여기다가 토큰, 디스코드 토큰 넣으시고 이러시면은 이쪽으로 그 알람이 가요. 그 정보랑. 그거는 다른 동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.